오늘은 강선이의 생일 케이크를 찾으러 가고 있어요. 여기 아닌데? 여기네요. 갑자기 비가 떨어져서 후다닥 뛰어가 떨어졌어요. 여기 케이크. 아 보지 마 안돼. 아직 안돼. 내가 제작한 디자인이야 병생이. 그래? 그 요새 인스타에서 이렇게 계속 나오던데. 내가 직접 제작했어. 궁금하지? 아니. 나 혼자 먹을게. 아,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1일. 지금 시간이 11시 반. 강선이 생일 30분 전이에요. 원래는 아니고 강선이는 방에서 게임하고 있고 아마 지금 제 목소리가 다 들릴 거예요. 그렇죠? 안 들리나 봐요. 혼자 생일 파티를 준비할 거예요. 일단 이 주인공 리본을 준비했어요. 주인공이 없으니까 제가 끼울래요. 그리고 이 꽃갈. 생일 파티에 꽃갈이 빠져서는 안 되겠죠? 내가 분석해야 돼. 이거 뭐 없었던데요? 살살 이렇게 꽃갈까지 껴주면 생일 파티 마시마자. 그리고 이거는 풍선. 얘네는 다 다이소에서 샀어요. 요즘 싸게 잘 나오더라고요. 짜잔. 뒤식이도 축하 준비해요. 사랑하는 강수. 아 귀여워. 생일 축하 합니다. 기다리고 생일상이 없네요. 아 먹방 아니에요. 와우. 초밥도 시켰어? 아 뭐야, 새우 초밥밖에 없잖아.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와우! 미쳤죠? 이건 미친 거예요, 진짜로. 작년에 강산이한테 그걸 사줬거든요? 스파이더맨 슈트? 그걸 입고 찍은 강산이의 모습을 케이크로 담았어요. 오늘의 한상입니다. 티시! 뭐해! 초콜릿 안 잡어! 고맙다. 네 생일 초 보여야 되는데! 이 뚱뚱이가. 마음에 드시나요? 티시! 껌 먹을까, 껌? 티시!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드디어 저의 생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생일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는데 재은이가 아주 특별하게 생각을 해서 저를 챙겨주네요. 지금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 못 먹겠다, 케이크 진짜로. 너무 이쁘다, 이거. 완전 잘했지? 빨리 사랑해. 이거 봐요, 스파이더맨. 내 센스가 한몫했지? 회식킨 난 어때? 완전 최고야. 생일 축하해. 지금 구독자분들이 생일 축하한다고 DM을 막 보내시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12시 끝나자마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보다 빨랐어요. 내가 살아왔어. 무슨 일 하는 거야 지금? 제작 중. 회덮밥 제작 중. 밥 먹고 있는데 이불에 옆에서 똥 싸는 중. 구과사를 시킬까 그냥 지금? 뭔 일해? 내 생일이니까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줄 거지? 아니. 왜? 너 다치우라고 할 거잖아. 귀여워. 말 왜 이렇게 잘해, 뜨거? 이제 안 들려. 그렇지만 8월 14일 개피대 하는 거잖아. 티 났니? 생일 3주 뒤니? 티 났니?
먹어보네. 뭔 말이야 이게? Where is my glasses? Glasses. 잘 먹겠습니다. 어디부터? 눈물이면 맨 잘린다예요. 제가 저는 눈부터 먹어도 될까요? 안 돼요. 왜요? 맛있다 맛있다. 뭐해? 준비한 게 있어. 편지 아니야 편지? 궁금하지? 편지 아니야? 궁금하지? 편지잖아. 여기서 둘 중 하나만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줄게. 하나만 골라야 돼. 왜? 내 맘이야. 아! 잠시만! 신중하게 골라. 다른 거 잊어버릴 거야. 왜? 이유가 없는데? 진짜. 뭐라는 거야? 이 둘 중에 하나만 고를 수 있어. 자, 이 강사는 무엇을 고를까요? 파음해? 바꿀 기회 없어? 없어. 그럼 이거 나 안 준다? 아, 안 준다? 넌 땡이야, 강사아. 아니, 이미 뜯었어. 넌 땡이야. 그럼 안 읽었으니까 바꿀게. 아니, 뭔 개소리야. 안 읽었잖아, 진짜. 야, 아, 진짜로. 이거는 내가 잘 다닐게. 아시아. 그게 아니라 강사아. 안 읽었으니까 바꾼다고. 한 번만 바꿔. 아, 뭔데? 궁금해서 그래. 아니, 이걸로 할게. 그럼 내 편지는 필요 없다는 뜻이야? 아니, 여튼 이거. 아, 그러니까 이거 안 읽는다 보면. 아, 여튼. 알아? 노란색. 어, 니가 사귀잖아. 버린다. 아니, 버리지 말라고. 왜 버리냐고. 그럼 천 원에 팔게. 궁금하면 사. 궁금하면 천 원. 살게. 미쳐 죽기 내가. 이걸 읽어보자. 뜯어도 되지? 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재현아, 나 너무 행복해 지금. 니가 사준 나이키 생일선물보다 이게 더 좋네. 이거 봐요. 또 저희 취미생활을 위해서 재윤이가 얼마야 이게? 센스쟁이가 5만원 5만원 재윤이가 또 저의 롤스킨 사는 취미생활을 위해. 이런 센스쟁이가 어딨어. 와, 이거 진짜 좋다. 케이크보다 더 좋아 이거. 내 25만원짜리 스킨에 다가가고 있어 재윤아. 자, 편지 낭독 시간. 얘만 골랐으면 큰일 날 뻔했지? 될 뻔했다. 이거 봐요. 재현이 글씨체. 재현이 필체. 낭독. 벌써 우리 강승희의 두 번째 생일이구나. 대박 사건. 그만큼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길었던 거겠지? A few moments later. 내 동반자 강순 씨, 오래 봐요 우리. 쭈글쭈글 할미가 될 때까지. 너의 동반자 재현. 귀여워. 고마워 재현. 눈상 받은 건 울만하다. 귀여워. 고마워 재현. 이제 생일 갔니? 응. 편지 받으니까 생일 왔다. 거짓말. 우선 받으니까. 겁나. 지금 케이크도 너무 예뻐. 난 케이크가 진짜 제일 마음에 들어. 부럽죠? 롤스킨 살 거예요. 생일이 이렇게 끝이 났네요, 여러분. 이제 시작이야. 2시간 지났어. 나 여기서 생일 끝할래. 생일 축하해. 고마워. 내 생일 이제 끝이야. 생일 축하해. 내 생일 너무 기대된다. 그렇지. 너무너무 기대된다. 생일 축하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제일 많이 축하해준 우리 재현이 너무 고맙고, 케이크도 너무 예쁘고, 모라상품권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생일을 잘 안 챙겨서 재현이 만나고 자주 챙기네요. 전 이제 롤스킨을 지르러 갈게요. 야!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안 보여.